여러분, 싱가포르로 가는 알파항공 013편 곧 출발하겠습니다. 기내에서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및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전자기기 사용 기준 위반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 승무원은 여러분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현호 부기장과 함께 여러분을 싱가포르 청이 국제공항까지 모시고 갈 장 이경욱입니다. 저희 알파항공 013편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비행기는 지금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많아 이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의 이륙 순서는 세 번째로 약 20분 후에 이륙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를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비행기의 비상용 장치와 비상탈출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종의 이유로 직접 안내를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좌석 앞 주머니에 헤드폰을 연결하여 직접 안전 안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필히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처 듣지 못한 손님이 없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사용법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내 방송. 먼저 이 방송을 청취하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 방송은 1988년 8월 9일 최초로 녹화되었습니다. 현재 듣고 계신 방송은 2017년 개정 제5차 녹화분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다음에 수칙을 숙지해 주십시오. 1. 비행과 함께할 승무원들은 약 15분 뒤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탑승 시 마주쳤던 승무원들과 다릅니다. 탑승 시 마주쳤던 승무원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느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2. 가능한 승무원들의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음은 이를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2-1. 승무원들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최고의 실력을 가진 승무원들은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승무원 호출벨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2. 이륙 후 기류가 안정화되면 음료와 기내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음료는 반드시 물을 요청하십시오. 녹차나 커피 혹은 주스가 선택지에 있더라도 무시하십시오. 이번 비행에는 기내식은 한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무원이 둘 이상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배가 고프지 않다는 핑계를 대어 거절하십시오. 2-3. 모종의 이유로 기내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승무원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안전한 유일한 식품은 물이며 다른 모든 종류의 서비스는 거절하십시오. 2-4. 불안정한 기류로 인해 비행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는 모습을 승무원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승무원들은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3. 이번 비행 중 좌석 벨트 착용 표시 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표시 등이 꺼지더라도 좌석 벨트를 해제하지 마십시오. 4. 이륙 후 1시간이 지나면 비행기의 모든 비상구가 차례로 열릴 것입니다. 크게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다음에 지시사항을 따라주십시오. 4-1. 높은 확률로 좌석벨트 표시 등이 해제될 것입니다. 좌석벨트를 절대 해제하지 말아주십시오.
4-2, 4-2. 기내 감압을 위해 선반 속에 있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것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앞으로 잡아당겨 호흡을 몇 번 하신 다음 끈을 머리에 맞게 조여주십시오. 승무원들이 따로 지급하는 산소 마스크를 받기 전에 신속하게 착용하셔야 합니다. 해당 마스크에서 어떤 가스가 나오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4-3. 비상구가 가장 가까운 좌석에 앉은 승객들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먼저 좌석 벨트를 단단히 착용하고 좌석 하방에 있는 노란색 버튼을 누르십시오. 좌석 벨트가 의자에서 길게 늘어날 것입니다. 착륙하기 전까지 열려있는 비상구에 문고리를 잡아당겨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때 문 밖을 보거나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허상이어야 합니다. 4-4. 승무원의 도움을 거부하십시오. 그들은 비상구를 닫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가 자주 관찰되었습니다. 문을 닫는 모든 과정에서 2-1을 기억하십시오. 4-5. 비상구를 완전히 닫는데 성공하더라도 문고리를 계속 잡고 있으십시오. 문이 두 번째로 열렸을 때 무사귀환한 사례는 손에 꼽힙니다. 다시 한번 착륙 전까지는 모든 비상구가 닫혀 있어야만 함을 명심하십시오. 5. 연료 부족으로 바다에 착륙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크게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다음의 지시를 따라주십시오. 5-1. 바다에 내렸을 때 사용하는 구명복은 좌석 밑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자신의 것 이외에 구명복을 사용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건네주는 구명복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5-2. 구명복을 몸에 맞게 착용한 뒤 붉은색 손잡이를 당기면 부풀어집니다. 붉은색 손잡이 대신 푸른색 손잡이가 있는 구명복을 착용한 경우 승무원에게 구명복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5-3. 구명복이 충분히 부풀지 않았다고 느끼더라도 도움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구명복만이 부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4. 비상 탈출 시 모든 불이 꺼질 수 있으며 이때는 복도 바닥에 비상등을 따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5번, 6번 비상구로 향하는 비상등을 전부 무시하십시오. 5-5. 구명정은 총 14정이 펼쳐지며 그중 8척에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본 적 없는 승객들이 타 있거나 승무원이 탑승해 있는 구명정을 피하십시오. 현재로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주변 사람과 함께 이동하는 것입니다. 6. 연료가 충분하다면 비행기는 육지에 착륙할 것입니다.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다음에 지시사항을 따라주십시오. 6-1. 양옆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면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6-2. 승무원의 얼굴을 기억하려 하지 마십시오. 착륙 후 모든 승무원이 사라질 것이며 승무원의 얼굴을 외워놓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3. 착륙한 후에도 비상구가 열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붙잡고 있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른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출한 후 훈련된 인력이 구출을 위해 투입될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대화도 나누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좌석 벨트를 해제해준다면 당신은 구출된 것입니다. 6-4. 육지에서 비상구 문을 여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낙상 혹은 낙사. 2. 하나 이상의 신체 부위의 절단. 3. 급격한 기온 변화. 4. 부활. 5. 고도 6,700m 상공으로의 귀환. 6. 상세불명의 정신 이상. 7. 좌석 앞 주머니 속에 안내서는 가짜입니다. 안내서에 그려진 평면도만 참고하시고
해당 방송을 반복해서 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님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자석 배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자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타고 가겠어요?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나 내릴래!